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파워업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누군가를 만나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요. 과연 빌립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 됐나요?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worthy, worthy. Oh, this is amazing grace.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Then Philip began with the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 Amen.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good news를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이 빌립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스토리즈 오브 더 바이블. 필립 앤 더 이티오피안. This is Philip. Hello. Who was one of Jesus's disciples? Yep. Philip preached the good news of Jesus in many places. One day,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him and said, "Go south down the desert road." I hear that. So Philip started out and he met the treasurer of Ethiopia. The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and he was now returning to Ethiopia. He was in his carriage reading the book of Isaiah out loud. Hey there. The Holy Spirit said to Philip, "Go over and walk along beside the carriage." Okay, I can do that. Philip ran over and heard the man reading and asked,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The man replied, "How can I, unless someone teaches me?" Come on up here. And he urged Philip to come up into the carriage and sit with him. This part here. The Ethiopian asked Philip, "Tell me, was Isaiah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So beginning with this scripture in Isaiah, Philip told the Ethiopian the good news about Jesus. As they rode along, they came to some water. Wait, hold on. And the Ethiopian said, "Look, there's some water. Why can't I be baptized?" He ordered the carriage to stop. Stop. And they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Philip away and took him to another town. The Ethiopian never saw Philip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친구들, 우리는 파워업 시리즈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 권능, 파워가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 그들 안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파워가 있게 되죠.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파워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립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신 빌립 또한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빌립은 어느 곳으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빌립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한 그 모든 말을 따르고 또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빌립,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를 가진 빌립,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빌립이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빌립은 그곳에서 아픈 자들을 또한 낫게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저스가 바로 너의 세이비어임을 알게 함으로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해요. 그러한 빌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빌립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예루살렘 여왕의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수레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 탄 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은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그에게 다가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수레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며 빌립은 그 사람에게 질문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있니? 깨달을 수 있니?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아무도 나에게 티칭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티치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빌립은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굿뉴스를,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저스가 나의 세이비엄임을 고백하며 빌립과 함께 그곳에서 침례를 받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선택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또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good news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그 good news를 가르치며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인으로 살아가는 빌립의 모습이었어요. 빌립은 또한 이 사람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발이 닿는 곳마다, 자기가 가야 하는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곳을 다니게 되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빌립은 어느 곳이든 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에 가기도 하고 성령님이 가이드해 주셔서 그곳에 가기도 하며 모든 곳,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빌립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빌립과 같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겠죠. 첫 번째로는 빌립과 같이 good news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good news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저스가 바로 당신의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당신의 세이비어입니다 라고 그 굿뉴스,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전하는 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빌립은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줬어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하며 그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고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듣게 하면서 그들이 아픈 것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이버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빌립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또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쉐어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또한 그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며 용기를 줄 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처럼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Good news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전하는 것, 당신의 세이비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가는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표현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세이비어 되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파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양보하며 나눠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세이비어인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과 같이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파워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파워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파워를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계 곳곳과 우리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며 보여주며 예수님 앞에 그들을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고백할 수 있도록 증인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men.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우리 안에 파워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암송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파워를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해야 하는 일,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며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며 Good news about Jesus, 예수님이 당신의 세이비어입니다 라는 굿뉴스를 전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며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Just begun, and failure won't define me, 'cause that's what my father does. Yeah, failure won't define me, 'cause that's what my father does. Ooh, lay your burdens down. Ooh, here in the Father's house, check your shame at the door, 'cause it ain't welcome. The story isn't good, and failure's never final when the father's in the room. And failure's never final when the father's in the room. Life. Love
is on the move when the Father's in the room. Miracles take place, the cynical